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크래커콘!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현빈, 재근, 케이타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셋이 처음으로 뭐였죠? 맞아요. 네. 뒤에 친구들도 제 따로 나올 텐데 저희가 오늘 할 것은 이제 In My Bag, 우리 이제 들고 다니는 가방에 어떤 게 들어있나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저 먼저 보여드릴까요? 오케이, 네. 역시 시작합니다. Let's go! 네, 저희도 근데 사실 서로 가방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저희가. 저는 근데 좀 가방이 지금 뭔가 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좀 가방이 되게 귀엽다. 이거 좀 작아요. 그래서 칫솔, 충전기, 충전기 제일 중요하지. 지갑, 핸드크림, 렌즈통, 렌즈 통에 진짜 많다니까요. 이제 진짜 많다. 립밤과 틴트가 있고요. 되게 작은 거 있는데. 그리고 간식. 이거는 진짜 현빈이 형이 좋아해요. 간식. 배고파. 차에서 맨날 뺏어 먹죠. 에어팟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데요?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근데 에어팟 케이스 위에 어디 갔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좀 사라졌어요. 따지고 보면은 불필요한 건 없어가지고. 맞아요. 일단 이제 당충전용 다이어트를 하긴 하지만 멤버들이랑 같이 먹게 이렇게 좀 챙겨 먹는 걸로 먹어야지.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런 립밤 같은 거, 틴트나 이런 거는 저만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저 일곱 명 중. 맞아요. 다음은 케이타, 태근. 제가 할게요. 케이타. 자. 오, 가방 예쁘네요. 그러니까. 오, 가방이 탐나는데요. 이걸 눌러가지고. 오. 양옆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화장품이 들어. 제가 추천해드린 거. 립도 있어요, 저도. 립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 거 아니에요. 아, 숙소 있었어요. 아, 제 거 있어요. 이거는 컴퓨터로 할 때 좀 눈이 안 좋은 건 아닌데 블루라이트? 네, 블루라이트. 맞아요. 블루라이트 막아주는 안경. 립밤 오늘 또 가지고 있네요. 네, 이것도 제 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쁘게 생겼다. 이거 저 또 작업을 하니까 오, 좀 멋있는데? 이런 선물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마스크. 요즘은 또 마스크는 필수죠. 그쵸. 그리고 옆에 작은 가방들이 있는데. 오, 귀여워. 이게 뭐 들어있나? 아하, 또 USB가 있습니다. 오. 이 USB 안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듣게 되는 그런 것도 있겠죠? 네. 얘는 지갑이에요. 얘는 원래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케이타 달았구나. 케이타형 지갑. 제 지갑이에요. 바지에 달고. 아니, 케이타 원래 항상 지갑을 바지에 달고 다니거든요, 이거를. 근데 뭐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았어. 어울린대요.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다들 자기한테 어울릴 가방을. 근데 오, 그러니까 이런 거 들고 있는 가방 처음 봐요. 역시 작업을. 네. 멋있는데 이거? 자, 이제 세계적이 딱 만들어지고. 근데 다들 좀 많이 가져왔네요. 이제 제가 공개를 해볼게요. 좀 부피가 좀 크네. 네, 그래서 제가. 제가 원래도 연습하면 가방 잘 안 들고 다녀요. 맞아요. 그치. 들고 다녀도 진짜 조그만 거. 큰 거들. 아니 엄청 크거나 엄청 조그만 거. 맞아요. 제가 딱 회사에서 자는 경우만 좀 큰 가방을 사고 있는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자예요? 마스크. 아, 마스크. 제가 마스크 끈이 잘 끊. 맞아요. 오늘 아침에도 끊어졌어요. 잘 끊기고 여분, 잘 잃어버리지. 맞아요. 여분으로 챙겨 다녀야죠. 요즘 같은 시대 챙겨 다녀요. 하루에 한 봉은 형 제 마스크 어디 있지? 이 말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어팟, 이어폰 이거는 없으면 안 된다, 저는. 그치. 이미 이 큰 거에 이미 끝이에요? 끝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또 이 조그만 거 들어있나요? 주머니는 이제 시계. 오. 그 다음에 그냥 향수. 오, 멋있어. 이런 상황을 위해서 제가 간식을 챙겨다녀요. 저도. 그래서 좀 멋있는 냄새. 향수를 냄새 좋아하는 건 좋아. 딱 얘랑 잘 어울리는 향인 것 같아. 그 시크한, 약간 시크한. 딱 그렇지 않아요? 귀에 딱 맞아가지고 넣었어요. 다른 건 가져올라 있었는데 사실. 되게 진짜 남성적인 향을. 저는 그래서 이렇게 끝입니다. 이렇게 끝났나요? 네, 진짜 별게 없어요. 귀엽네요. 근데 이제 다음 분들이 제가 살짝 스포일러 해드리면 뭔가 저희보다는 뭔가 많아요. 딱 정반대. 성향이 좀 정반대. 그래가지고. 평소에 가방을 자주 메고 다니는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아, 그치. 진짜 한 거의 마법의 주머니처럼 뭐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다음 멤버들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Let's go.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크래커 컷.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동환 탄입니다. 예. 사이퍼의 가방 속은?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안에는 뭐 학생이 들고 다닐 것 같은 그런. 역시 학생은 다르네요. 그렇죠? 저는 19살 이후로 필터를 들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보조 배터리가 빠질 수 없죠. 저희가 이제 사진도 많이 찍어야 되고 맞아. 또 이제 여러분들 다시 댓글들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갑인데 지갑 속을 살짝 보자면 이제 저희 어머님과 저희 이제 사진이 이렇게 있죠. 많이 닮았나요? 청소년증도 있고. 근데 뭐 사진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왜 이뻐? 아 그래요? 살짝 한번. 확실히 뭐. 근데 너 애기 같긴 해. 사진도 그렇고 실제로 봐도 그래요? 어 진짜 애기 같아. 얘 머리를 덮어서 더 애기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아 맞네. 도안이가 앞머리 진짜 애기거든요. 언제 한번 우리 또 이제 다른 스타일링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 앞머리 내려서 하는 것도 이제 또 이제 연습생이랑 빠질 수 없는 그치 연습생이랑 빠질 수 없는 이제 저희 일지죠 연습일지 멋있어졌어 아 멋있어졌어 우리 진짜 멋있어졌어 아 그리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아주 좋아 좋습니다 이런 아주 재밌는 글귀가 써져 있고요 항상 듣는 이제 이어폰 이어폰에 그러니까 항상 이제 노래를 하거나 할 때 꼭 필요한 거죠. 물이 빠질 수 없거든요. 그렇지. 물. 이거 물. 이거 손만 한 대. 굉장히 작네요. 한 대 손만 한 대. 뭐 이렇게 탭도 있고 노트죠. 학생하면 역시 노트. 그치. 공부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또 날씨가 언제 왔다 갔다 할지 몰라서 항상 우산도 좀 들고 다니거든요. 아 잠깐만. 이건 마지막 거는 역시 메인 보컬이라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닌가. 메인 보컬이요? 역시 노래를 잘하는 친구는 항상 이 정도 열정을 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의 물건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애드립 사이퍼 보시면 제가 해금 연주하죠. 그 곡의 악보입니다. 네, 제가 또 기타를 취미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제 가방 속에는 끝이 났네요. 일단 가방 속에는 저는 주머니 휴대폰을 잘 안 들고 다녀가지고 이제 휴대폰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들고 다니고요. 가방에 들고 다니고요. 이제 저의 분신 같은 존재 들고 다녀요. 약간 수호신 같은 수호천사. 바라바라바. 굉장히 귀여운 곰돌이. 굉장히 귀여운데요, 곰돌이. 저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친구가 뒤에 보면 또 이제 날개를. 이제 날개도 있고 사랑의 큐피트.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에다가 이제 딱 해가지고. 빵! 아, 역시! 이런 거? 그리고 미니하고 이제 휴대용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향기에 되게 예민해가지고, 나한테 만약 향기로 이 파트가 왔었으면 또 어땠을까? 이걸 뿌리고 했다. 나는 바로 그냥. 뿌리고 주머니 있다가 뿌리고 이렇게 했다. 그치. 아. 그리고 이게 립밤. 나의 촉촉한 입술을 만들어줄 입술. 광고 찍으시겠는데요? 아 그리고 벌써 아 마지막이 돼. 전 생각보다 별로 많이 없네요. 그리고 제 마지막 물건. 하, 이 안에 저의 또 다른 에피소드가 담긴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지갑인데. 그 전설의 지갑. 지갑 안에 뭐 당연히 이제 뭐 중요한 뭐 카드들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와 이거 들고 있는 사람 몇 없을걸요? 아이돌 중에 몇 없는. 아이들 중에 별로 없을 것 같은 저격증. 아 맞다 나 가방에 하나 더 있다. 마지막 물건? 오케이 마지막 물건. 이런 이런 아, 잠깐만 저기 아래도 뭐 있는데? 오케이 내가 간직하는 걸로.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 잠깐만 와 너무 멋있었는데.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저희 In My Bag 가방 속에 있는 물건 소개시켜드렸고요 앞으로도 많은 컨텐츠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인사드릴까요? 둘, 셋! 지금까지 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뒤에 더 많은 이제 얘기가 남아있으니까 뒤에 친구들도 기대해주세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또 어떤 매력이 나올지 모르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한번 하트 한번 만들고 갈까? 오케이 보라트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 만들자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이제 다 됐어. 자, 인사드릴까요? 둘, 셋! 크래프트 컷! 안녕하세요, 샤이퍼입니다! 저희는 약간 앞 친구들과 다르게 좀 오프닝을
해봤는데 네. 오늘 저희가 해볼 거는 In My Bag. In My Bag. 자막 두둔. 자 그럼 희영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비교적 제가 좀 많이 없어 보이니까 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아는 제가 없어 보이긴 아 네 아 아니요 제 저는 이제 와 어 아직 스포시면 안 되는데 뭐 별로 없어요. 이거 뭐예요? 자 이게 바로 제가 또 향이 민감하잖아요. 향수예요? 향수예요. 아, 깜짝아. 이제 이게 약간 골드바 이 향수 맞아요? 뿌리 어때요? 오. 굉장히 좀 시원한 향수지 않아요? 오 네 일단 저의 첫 번째 향수 두 번째 진짜 제 최애 요즘 향수 아 이거는 제가 아침에도 냄새 좋다고 하는 제품이에요. 저의 이제 파우치인데 아하. 파우치 안에 뭐가 있냐면 저는 이제 시력도 안 좋아요. 안 좋아가지고 이제 렌즈 그쵸. 렌즈 필수고요. 팩트 오. 립밤 자 스킨. 바로 광고 모델이라 생각하고 오케이. 들어갈게요. 어? 너무 텁텁한데? 어우 촉촉해. 립밤만 또 바르면 또 색깔이 없어서 아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좀 색깔 있는 립밤. 립밤 색깔 있는 립밤도 중요한데 생기를 되게 줄 오일이거든요. 이걸 바르면 또 번들번들해져요. 향이 민감한데 이건 이제 제가 연습하고 나서 뿌릴 때 쓰는 어? 새로 샀거든요. 새로 샀어요? 네. 오 그쵸? 좋죠? 아 바로 뿌리시고 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설명 이렇게 표현해 주시네.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아 이거는 제가 좀 진짜 제가 아침에 제가 학교 갔다 오고 침대 위에서 이러고 있었는데 휘영이 저거 뭐냐? 이러고 아니 제 건데 자꾸 원희가 쓰더라고요. 네. 웃겨 왔네요. 제 운동할 때 꼭 입는 필수 아이템복이거든요. 저 옷장에서 이것만 꺼낼 때마다 무서워요 솔직히. 오늘 이거 입을 거예요 밤에. 붓기가 좀 많았을 때 띄워주는 어, 뭐예요? 안경입니다. 오? 오 모범생 모범생 약간 정교회장 같은 느낌이네요. 네. 어, 혹시 나 볼펜 하나만 들려줄 수 있어? 아 당연하지. 넌 볼펜 하나쯤은 들을 수 있지. 아, 이런 느낌인데 잘 어울린다. 귀엽다. 나중에 한번 V앱 할 때 한번 쓸게요. 거의 제 건 제 게 아니에요. 애들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것도 와. 제 건데 제 게 아니에요. 저의 지갑. 카드 지갑. 제가 또 동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예쁘다. 카드 지갑을 많이 들고 다닙니다. 예쁘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비염이 있어요. 비염이 있을 때 또 목이 아플 때 노래를 많이 듣는 제 에어팟. 어. 요즘 최애곡은? 요즘 최애곡? 저희 사이프 안 끌려서 당연히 많이 들어주세요. 핸드크림 제 건 이것도 제 게 아니에요 거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품인데 충전기 이거 필수템이긴 하지. 근데 이것도 제 게 아니에요. 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다 자기 게 아니에요. 제 건데 제 게 아닌 느낌. 여기까지 뭐 이제 귀여운 원이 한번 가볼게요. 일단 옆에 커 보이는 거는 제가 요즘 영상을 많이 봐요. 그쵸. 연습 영상 모니터도 이걸로 많이 하고. 어때 전자기기 제품 광고 한번 노려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3, 2, 1. 아. 아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일단 저도 충전기. 그쵸. 이게 진짜 필수템. 충전기가 없으면 안 돼요. 네. 어.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제 요즘 최애 반지인데. 반지. 네, 야, 형만. 오케이. 어이. 이렇게 상큼하고 짠 의미가 있는 게 저희 데뷔 앨범과도 연관이 있고 그쵸. 그래서 얘랑은 뭔가 평생 가고 싶은 저의 의미 있는 반지. 케이스조차도 너무 귀엽고 너무 이뻐요. 그리고 또 패션템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되게 오. 많아요. 오 그리고 지갑 또 맞아요. 그 병근이 형이랑 커플로 산 핸드크림 추천해주는 향수. 원이가 너무 좋아요. 냄새 너무 좋아요. 저도 핸드크림을 별로 안 받았는데 정리하고 소리 많이 들어. 에어팟 립밤 전 한 개 들고 다녀요. 세 개는 좀 그렇잖아요 진짜로. 나중에 이제 뭐 저희 촬영 있을 때 원희도 제가 한번 바르고 있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받으세요.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향수들을 갖고 왔는데 이 두 종류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인데요. 혹시 냄새를 한번 냄새 네. 이거 냄새 너무 좋은데? 냄새도 좋아. 이건 이거랑 좀 다르다. 저가 이제 요즘 느꼈어요. 건강이 최고라는 거. 그렇죠. 건강은 진짜 최고예요. 그래서 루테인이라는 약이고 눈에 정말 좋대요. 그리고 또 이제 빠질 수 없는 이제 홍삼까지. 하루에 한 한두 개 정도만 먹어줘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힘이 난다 라고 계속 믿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 다섯 개씩 먹으면 좋지. 오. 근데 되게 맛있고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이제 연동할 수 있는 아, 근데 가방이 작아 보이는데 은근히 많이 들어와요. 은근히 많이 들어와요.
저랑 비슷한 템들 좀 겹치긴 맞아요. 하는데 확실히 저희 음메시다 보니까 향이 좀 비슷해요. 호환해. 네, 냄새도 민감하고 확실히. 나 앞에 형들은 어떻게 했을지 너무 궁금하다. 뭔가 탄 형들 약간 운동복 있을 것 같고 태그 뭔가 헤드셋 있을 것 같고 현빈이 형은 화장품이 그쵸. 절반일 것 같습니다. 뷰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케이터도 약간 패션? 그쵸. 케이터도 약간 패션. 도환이가 좀 궁금한데 또 목 관리하는 막 공병 같은 운동을 하시려나? 와 도환이 예상이 안 간다. 도환이도 요즘 건강 챙긴다고 도환이가 은근 잘 챙겨온 거야. 네. 비타오백 두 박스를 시켰더라고. 숙소에 갔는데 비타오백 은근히 건강을 많이 챙기는 멤버예요 도환이. 뭐 마지막 애교로 한번 끝낼까요? 애교로? 애교 포즈로? 다시 한번 할까요 그러면? 두 개 포즈만 할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자 오늘 그러면 In My Bag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 저희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네. 지금까지 사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